머리가 얇아서 진짜 오늘 내놓고 평분하려고 관련할 거 아니야. 할머니 더 안 드세요? 난 됐어요. 난 집에서 고구마 많이 먹어. 야, 버러 맥주. 아, 버러. 뭘 드세요? 떡이에요? 뭐예요? 간단하지 않은 거. 노력 안 해도 알아서 입몸 없이도 먹는 거. 아, 이빨 없이도 먹는 거. 입몸이 없어. 근데 오늘 되게 예쁘다, 확실히. 그래? 어, 진짜. 진짜 예뻐요. 아니, 오늘 같은 날 약간 남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런 거 알죠? 남자들은 약간 잠옷 입은 여자한테 약간 그런 매력 느끼는 거. 어떻게 진짜 나옵니까? 난 술 먹고 실수하는 거 되게 좋아해. 나도 좋아해. 나는 매일이 없는 사람이야. 이거 누구야? 그거 안 궁금해요. 진짜 안 궁금해요. 내가 언니 몸을 한번 봤거든? 미워. 미워. 노브라면 줌 해도 되나요? 올래? 근데 왜 이렇게 좋아? 얼굴부터 한번 보실래요? 예! 얼굴부터 한번 보세요. 괜찮죠? 괜찮아. 너무 귀여워. 근데 이 친구는 귀여워.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. 세 분 중에 한 분 하세요. 나! 저도 봐야죠. 긴장감은 없긴 한데 괜찮은데 저 언니한테 안 멀어. 왜냐면은 귀여워. 저는 좀 센 스타일 좋아해요. 나 귀여워. 저는 통화 한번 갈까요? 전화. 근데 이 친구는 부르면 바로 와. 오! 어, 여보세요? 뭐해? 나 해운대 와가지고 언니들이랑 있거든. 혹시 뭐 하나 해서. 어, 그래? 어, 진짜로? 어? 그러면은 너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분이 있어. 잠깐 통화 한번 해볼래? 안녕하세요. 만나서 그러면 술 먹으면서 재밌게 놀까 그러면? 어때, 괜찮아? 주소 찍어줄게. 알았어. 어, 알겠다. 뭐야? 뭐야? 여기 내 몇 집이 여기 근처. 최근에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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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부러 술 받았다니까. 여기 가깝거든요? 저희 집도 그래? 여기서 가까워가지고. 자취해? 아니, 자취는 안 해.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. 부산이 그래? 원래 집이어서. 아, 부산으로도 시집올 수 있어. 근데 목소리 되게 좋다. 어, 응. 환승연애에서 그 게이트 남자 그 혜은이. 규환이. 아, 원규? 그 뒤에 뭐라고? 현규! 현규! 아! 현규! 현규! 아! 느낌 있다! 진짜! 느낌 있다! 느낌 있다! 지금 이제 옷 갈아입고 나온대요. 아, 진짜? 아,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근데 너 약간 좀 빨개지면서 취하는 것 같은데? 어, 나 좀 취하는 것 같아. 약간 약간 포부랑. 야, 아직 취하면 안 돼! 아직 취하면 안 돼! 아니, 미친 약간 카페 50번 했어. 진짜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A few moments later. 미진아 언제 온대? 미진? 거의 다 왔대? Hey, 미진. 미진이 잠들어 본다. 아, 뭔 소리야? 야. 미진아. 미진. 미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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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진!
그 개한테 이 거의 다 도착했을 거야. 그거는데? 어, 교정인데? 어, 내 갤럭시 알잖아. 비자! 비자, 걔 어딨지 모르겠지만 물어봐. 걔 궁금할 수도 있어. 야, 이거 충전기 어딨어? 나 있는데 잠깐만. 나 충전기 꺼야 돼. Later. 아니 없는데? 딴 데 한 거 아니야? 됐어. 아 배배 아니 호텔 네, 비진아 다른 지점이 없나? 아니 비진아 저기 있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번호라도 알려주. 아 진짜 왜 그래요? 남자 미쳤어요? 아니 진짜로 기다리다가 안 나면 가겠지. 어차피 10분 거리. 아니 근데 왜 그냥 가? 켜진다 켜진다. 얘가 안 시켜. 자자. 아니야 어차피 안 오. 아니야 나 졸려. 근데 어? 나 잘려 졸려. 아니야 잘 거야 진짜? 아니 졸려. 왜 이렇게 남자애 좋다고. 그니까 아 근데 원래 그래. 수빈이 얘네한테 남자애 미쳐 살았어. 수빈아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뭔가 오늘 수빈아 기회가 없을 때 잡으려고 했잖아. 수빈 언니 불 좀 꺼주세요. 진짜 잘 거야? 아니 손님을 초대했는데 잘 오는 거 좀 그렇지 않아? 그냥 불 좀 꺼. 나 진짜 나 불 조금이라도 켰으면 못 자. 아니 알잖아 빨리 끄라고. 불 끄는데 어딘지 모르겠네. 호텔 안 와봤어? 남자랑 모텔도 안 가봤나 봐. 많이 가봤는데 여기 불 끄는데 모르겠네. 어머 아니 그랬어. 불 어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.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.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.